박태현 오늘은 67이었죠? 네. 67 단어. 자, 채연이가 이제 말하기는 많이 늘고 있는데 쓰기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Fence죠. Fence. Fence. Okay. Fence. 여기서 떨어졌어요. 끝까지 한번 자신감 있게 소리 내보세요. 13. 자, 13은 아이가 어 소리 넣었고요. 13 하고 teen입니다. 13. 자, 여기서 3, 13, 30 이제 6학년이니까 곧 중학교 올라갈 거예요. 숫자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고요. 3은 3, 13은 13, 30은 30. 그렇지, 잘 알고 있네요. 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number. number number it's time to it's time to it's time to 자, it's time to 뒤에 하다시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it's time to go 하면 뭔 뜻일까요? 가야 할 시간이다 라는 뜻이겠죠. it's time to eat 하면 it's time to eat 하면 먹어야 할 시간이다 이런 거겠죠. 뭐뭐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해야 할 시간이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한 시간.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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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쓰기가 어려운 이유가 소리를 자, 여기 broken을 써보면 broken 이런 소리 나거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무슨 글자가 broken 소리 낼까요? B R O가 broken 소리 나겠죠, broken. 그러니까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걸 자꾸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는 누가 낼까요? 큰 소리 나는 다양한 글자를 우리가 A레벨, B레벨에서 파닉스 할 때 했고요. 큰 소리 나는 건 뭐가 있죠? K. K도 있고 C. C도 있고 CK. CK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중에 뭔가요? 여기에 크 소리 누가 냈구나 이런 거 기억하고 있어야죠. K죠, K. 그 다음에 이 소리 누가 내고 있냐면 EN이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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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소리를 글자로 바꾸고 쓰기 연습하라는 건 얘가 이런 소리를 내니까 bro 소리 나는 것들 얘가 broken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연습을 하라는 거지 그냥 뺏겨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Sign of. Sign of. Sing이 아니고 sign이에요. Sing은 이렇게 쓰고 이건 노래하다 sing이고요. 이건 sign입니다. Sign.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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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into the box은 뭘까? Into the box. Box 안으로. 그렇죠. 그 상자 안으로 라는 뜻이겠죠. F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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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get up. Get up. Get up. 그러면 it's time to get up 하면 뭐 뜻일까? It's time to get up. 그 시간은 일어나. It's time to go가 뭐였더라? 그 이제 가야 할 시간. 가야 할 시간. It's time to eat. 이제 먹을 먹어야 할 시간이다. 그럼 it's time to get up. 일어날 시간이다. 일어날 시간이다라는 뜻이겠죠. Get up. 일어나다고요. get이 하다시고요. 지금 do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get. catch up이 되고요. 계속해서 30. 아까 봤죠. 30.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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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ror.
약간 네. 소리를 자꾸 소리내면 소리를 내야지 그 소리가 글자가 되는 연습하는 거지 소리랑 쓰기 연습이랑 따로따로가 아니고 딱 연결을 시켜야 돼. 어프레이드 이런 소리 나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어떻게 되나요? A. A. F. F 소리 F겠죠. Off 됐고요. Off. R. R. 이제 Ray 소리 나는 거 Ray죠. Ray. A E. 그래서 Off. Afraid, afraid. 소리를 내면서 쓰기 연습하는 게 A가 off 이게 off 됐구나 이게 off 이거 두려워하는 이 소리가 afraid니까 afraid를 쓰는 소리를 내면서 A F R A I D 이렇게 연습하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L F A F R A I D 이렇게 하고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겠다. Afraid 이렇게 연습하란 말이야 쓰기 연습할 때. Afraid. 어? Have a test. Have a test. 그렇죠? Have a test. Have a test. 여기에 have가 가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have a test 하면 원래는 시험을 가진다는 얘기인데 우리말스럽게 하면 시험을 친다라는 뜻이고 have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지금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면 모습이 어떻게 바뀌더라? has가 됐습니다. 다음 IL입니다. IL이라고 이상한 발음하는데 IL이라고 발음해야 돼. IL. 그러면 will은 무슨 뜻이고? 할 것이다. 무슨 시예요? 캔의 뜻은 할 수 있다. 슈드는 해야만 한다. 슈드 해야만 한다. 메인은 해도 된다. 또는 뭐뭐 할지도 모른다. 윌은 뭐뭐 할 것이다. 이거 전부 다 같은 시인데요. 다 무슨 시예요? 양념시죠. 양념시 뒤에 뭐가 온다? 하다시 온다고 했어요.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양념시 will, can, should, may였습니다. 그러면 I will get up 한번 볼까요? I'll get up. 나는 일어날 것이다. I will eat. 나는 먹을 것이다. 그럼 I should eat. 그렇죠. I should get up. 나는 일어나야만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양념씨예요. will은. 계속해서. Bad luck. Bad luck. Bad luck. Bad luck. 여기에 크 소리는 CK가, CK가 됐습니다. Wh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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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it? Where is he? Where is she? 이런 거 봐야 되겠죠. Where is you? 안 됩니다. You를 쓰고 싶으면 where is가 아니고 뭘 써야 돼요?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예요? Are. 그래서 너는 어디 있니 하고 싶으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해야 되겠죠. 그것들 어디 있니? Where are they? 맞습니까? 얘들은 are, be 동사 are랑 같이 쓰죠. 하지만 it is, he is, she is죠. 얘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한 개죠. 한 개. is는 한 개랑 씁니다. 다음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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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th가 내린 두 가지 소리 z 하고 s 중에서 s 됐습니다. 그래서 b A, E, A, 어 중에 E.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bath. O, O가 U. bathroom. 계속해서.
Another. Another. 뭐라고요? Another. Another. Okay. Another는 이게 on나 on이 하나란 뜻이고요. Other가 다른. 그래서 다른 하나란 뜻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 th가 들어있고요. th가 되는 두 가지 소리 z 중에서 이번엔 z가 됐습니다. 혀를 둘 다 혀를 살짝 물고 낸 소리고요. honor, on, a, honor, the, a, or 됐어요. 다음. under. under죠. under. down은 아래로라는 뜻입니다. under. under. fail a test. fail the test. fail the test. fail the test. three. 오케이, 수고했고요. 시험 쓰기 시험 잘 쳐야 돼요. 이제 수고했습니다.